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 지어다.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 지어다. 나 발소리로 찬양하며 비화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속어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그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할 지어다. 예수님, 그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 지어다.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속어치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현악과 통솔로 찬양하며 모든 재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자마다 할렐루야.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 지어다. 도거지며 춤추며 찬양. 할렐루야. 주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시다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우의 낭독을 들으며 눈으로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붙잡아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나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 있으면 노트에 기록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남을 판단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도 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정죄하였지만 사실 그들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여, 판단과 정죄가 앞서는 저희를 용서하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겉모습만 거룩하게 꾸미는 외식이 없게 하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마음의 변화가 없이 종교적 모양만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여,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은밀한 시간에 죄를 즐기는 삶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은밀한 시간이 은밀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17절에서 29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맹렬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마음의 탐욕을 품고 살았습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마음의 음욕을 품고 쫓았습니다. 주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맹인을 인도하는 맹인이 되지 않게 하소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들로 목회자들이 서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안정적으로 백신이 공급되게 하소서. 자국 이기주의, 인종 간의 차별과 혐오가 멈추게 하소서. 모든 나라에서 인간의 약함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전쟁 무기 개발을 중단하게 하소서. 한반도 땅에 다시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김종웅 목사, 김국기 목사, 최춘길 선교사, 장문석 집사가 속히 석방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속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평등법 제정을 통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모든 시도가 무산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각 교회마다 복음 전파와 선교의 열정이 더욱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들을 끝까지 돌보고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 교회와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시간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